Oh, hey! Merry Christmas! Wow, you're so rude. I'm offended.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무식한 사람 취급 혹은 되게 배려 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을 지금 두 번 말했나요? 원래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참 전부터 헤어질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요즘은 되게 터부시 되느냐? 바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 곧 성탄절 12월 25일은 기독교에서 예수의 생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에티켓을 벗어난, 에티켓이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전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표현을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이겁니다. Happy Holidays! 그러니까 행복한 연말 연휴 보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연말 연휴는 종교에 상관없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Happy Holidays!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페이스북으로 오세요. 제가 즉흥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엽니다. 그래서 그때 Q&A도 하고 이런저런 소통도 하니까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저는 거의 이제 뭐 제가 궁금한 게 있거나 여러분한테 의견을 받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래서 저한테 의견도 주시고 또 제가 올리는 미국 문화나 영어 명언이나 아니면 영어 정보, 저의 일상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칭하는 애칭을 정하고 싶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의견을 또 주셨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은 굉장히 또 크리에이티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이 바로 아랑이와 아둥이였습니다. 아랑이, 되게 뭔가 아란TV를 사랑하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제 이름이랑도 비슷하고 아둥이는 뭔가 뭐 귀염둥이, 뭐 재간둥이 좀 그런 걸 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아둥이가 막 너무 여운이 남고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입에도 착착 감기는 게 아둥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둥이가 뭔가 사랑과 어떤 애정을 담은 이름이기도 하고 되게 소리에도 귀엽고 그리고 뭔가 아란 TV둥이, 아란둥이, 아리스둥이, 아란 잉글리시둥이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둥입니다. 아둥아 안녕. 아둥이가 아직 안 됐다면 구독해서 아둥 패밀리에 들어오렴.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둥님들, 아둥아. 너무 반말 같나? 아둥씨? 아둥님들 모두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여러분, Merry Christmas! 여러분, Merry Christmas! 여러분,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라는 여러분, Merry Christma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만 메리 크리스라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